숄츠 독일 총리가 약 2년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. 숄츠 총리는 전화 통화가 푸틴 대통령에게 현실을 바로 볼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된다며 직접 접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. 두 정상의 통화는 2022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당시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을,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 정책을 들어 서로 비난했습니다.